오. 이제 레오나들이 막 파티를 네. 열고 있네요 요즘. 쭉쭉 나오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완전 하드캐리하는 그림이 요즘 예전만큼 많이 나오진 않아요. 네. 그렇죠. 티어가 분명 좀 떨어지기도 했고 군각 잡기도 쉽지도 않고 네. 얘기죠. 그러니까 티어 만나면 젠지가 항상 좀 많이 힘들어해서 상성 얘기 나오잖아요. 많은 분들이 오히려 그래서 뭐 티어 만나면 젠지가 원래 힘들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건데 원래가 어디 있어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죠? BADD 바로 아니 다이브는 내가 커버가 될 듯? 아, 쉐슬. 뭐야? 개꿀. 나 지금. 네. 그러니까 보통 저런 각을 이제 선수 입장에서도 완전 무슨 만들어놓고 확신하고 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각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BDD 한번 좀 이렇게 좀 태클 넣어줄 필요가 있어서 너무 막 어이구 이번에 일단 두 명 어 또 막았어요? 아, 튕겼죠? 어 이거 싸움. 잡니다 어 저만을 이라서 양쪽에서 네. 일제사기예요 저만이거든요 네. 그래서 와 이게 각이 또 나왔어요 결국 그렇죠. 다이나믹스 입장에서는 뭐 이거 표현할 수가 있는 게 흐를 빼고 죽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어 그래도 정글 쪽에서 네 자 당분간 누구 없이 1대1입니다 1대1입니다 1대1 그런데 빠지고요 몽둥이 찜찜 어. 복수 복수 누가 복수 한번 차내고요 차내고? 글래드 자 국어가 쫓아가면서 안면각타 땡겨놓고 알다 아이고 야 좀 그거 했다 조금 무리했다 네. 뭐 이건데 남는 턴을 바탕으로 아~ 지금 전령을 치고 있고 미드 주도권이 아예 넘어갔잖아요 네 부시에서 붙였어요 서로 준수이기 양킹 죽었죠 적당 적당히 떴는데 와 간신히 살아갔습니다 아 막다 우와 그냥 폭발시켜버렸습니다 알리오 중심으로 오 라스카네 아, 체크 한 번에다 갔다가 이번에는 정화가 있어서 네. 뒤로 빠지면서 어디까지? 뒤로 타워 안쪽까지 몽둥이 계단 몽둥이 타워! 아아 미니언! 좋아 라스카는 쳐놓자 테일은 있고요 아래쪽에서 먼저 네. 이런 시야에서는 지금 비욘드가 앞으로 진입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네. 아, 자 먼저 걸렸죠 1점도 맞으면서 와 센터 들어갔고요 바로 터뜨리고 네. 미포 붕을 훑혔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밀고 들어가는데 카르마가 먼저 옵니다 라이프가 좀 단단하고요 네. 천원 생존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카르마랑 본대랑 합치면 시너지가 또 나죠 네. 그렇죠 더 나죠 더 수면까지 시너지죠 이게 먹히고 또 킬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구도에서 리치가 막 제대로 진입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 이거 달려는 봅니다만 아 그 정도 손이 아, 안 닿아요 케넨이 지금 전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이거 뒤쪽을 노립니까? 뒤쪽을 노립니까?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고 네. 이거 라이프가 죽을 생각도 하는 것 같은데 그쵸 여기 죽어요? 비비고 있습니다 아니, 죽어요? 그렇죠 들어갔다 나왔다 와. 하면서 결국 어그로 폭도 했고 네 쫓아가서 와 라스카니 한 방 더 한 방 더 조이 다음에 예, 일단 죽어가 눈치 보다가 좀. 저게 챔프냐? 어? 그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여기서 돌아서 네, 뒤로 낙치 자 비비 한번 또 조심해 봐야 돼요 쿨 또 돌아요? 그 다음에 비비가 피쳐주고 다시 한번 들어가요? 와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젠지리가 가능한 조합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결국 돌아가면서 캐리하는 그림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진정한 강템 룰러를 노리고 그렇죠. 있죠! 룰러 갑자기 눈 때문에 가끔씩 나오긴 한 건데 아니면 라스카리 있습니다 슈퍼 세이브 해줬죠 네. 이러고 바텀 쪽으로 밀려나게 되면 네. 다이나믹스 다 잃거든요 전력 풀었습니다 미드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자요! 밀려나요 자면 어떻게 자면 바로 뽑고 시험계 살짝 가려고도 도버가 막아가지고 자 라이프가 앞쪽에서 버텨 쓰고 있고요 젠지가 그냥 가지고 노는 느낌인데요 체력 관리가 안 돼가지고 버렸습니다. 다음에 또, 또 자요. 그냥 가지고 네. 놀고 아, 그만 있어요. 자요, 그만 자요. 그다음에, 와, 그만 이게, 자요. 지는데 네. 맞히는데 네. 어떻게? 혹시 바뀌어? 지지지지지지. 케넨이 전체적으로 잘 들어오긴 했는데. 네. 그러면서 덕남이 가졌고 또 자요. 그렇죠. 또 잡으면 1점차. 그러면서 을파 맞춰놓고 와, 요. 와, 블리드가 왼다리 오른다리 무슨 뭐 좀 어, 앞에 트리플 킬 한 번만 뒤에 상륙 뒤에 상륙 한 번만 자, 바로. 뒤에 상륙 한 번만 상륙해요 지금 네, 조이 정도 자 미치 자 눌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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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요 눌렀죠 대체 앞으로 빠져가면서 아니 이거 다음에. 추가로 네, 죽으면 그럼 한번 붙자 이건데요 리얼티에서 빠졌고요 그러면서 국어가 눌러를 눌러 일단 일반 들어갔어요 눌러 쪽인데 눌러 쪽이에요 눌러 쪽이에요 계속 눌러입니까 계속 눌러 탈치까지 먹이고요 빠져나가면 빠져나오고 자 구단이 라이프 견제해주고 자 딱 벗어난다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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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단 체력이 아 이게 이런 네. 식으로 라이프가 막다 이게 다이나믹스는 한 번만 이기면 돼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타 한 번만 이겨내서 네. 살짝 아, 리치가 클리드를 중간에 했습니다. 적이 4명이 클리드 창문 밸리였다! 오히려 본인이 상대를 끌었어요. 본인이 구멍까지 돌고 자요 또 자요 네, 그럼 다 실드예요 실드. 그러면 리치가 들어갈 수가 있나요? 네. 리치가 이게 들어가고 싶어도 네. 아. 리치 마크됐어요. 지금 아, 리치 마크돼가지고 네. 창호 죽고 트리플 클리드가 네. 나를 노렸어? 등장 한번 체크 어디다 비욘드 찾고 있습니다. 비욘드 찾아봐 아 발목인데 네. 딜중지 딜중지 네. 그래서 딜중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죽여 아, 그래 들어와서 아이고 3천대 남았어요 바로 체력이 그렇죠 네 저렇게 뭐 타줘서 그래서 뭐 비욘드 전멸은 안 빠졌다라고 고마워해야 됐지 이런 말씀 드리겠는데 여기서 어이 또 싸워요 또 싸워요 비디디 빠져나갔고요 그러면 이제는 한 번 안 죽으면 한 번 안 네. 죽으면 밀려요 카르마옵니다 카르마옵니다 자 리치 도망갈 수 있나요? 아. 도망갈 방법이 없네요 전멸 써버려 그렇죠 어렵습니다. 웨이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우 리치가 없어. 진짜. 와 이거 뭐 수치만 죽어요. 어유 리치가. 와 들어가다 비디디가 는 못 들어가거든요. 뒤나 네. 옆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와드가 없어요. 딱 들어가서 차버리고 이거는 딱난다요. 이걸 또 잡아. 클리드가 네. 또 찼어요. 그리고 거기다 클리드는 부활 있어요. 자 영웅 최 아니야 죽었다 우리가. 나가. 저것도 안 죽어요. 저것도 안 죽어. 영웅 최를 키워라. 아이고 예. 와 우물킬 한 번. 아 젠지도 이런 화끈한 것만 보여줘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속도의 젠지, 파괴력의 젠지, 싸움 좋아하는 젠지. 저는 생존. 진짜 개개인의 화려한 플레이들이 돋보이는 그런 경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젠지 패스 일단 한번 기대는 장면. 넥서 들어갑니까 아니면 싸움을 합니까? 싸우자. 네. KD 아. 더 늘리다가 GG. 갈게. 앞에 앞에. 좋았고 앞에 나왔고 아 가인이야 어차피 잘 보자 계속 보자 케넷으로 케넷 할게 스턴이다 케넷 스턴 천천히 빼면서 아, 맞으면서 볼게 아, 펜타곡이다 펜타곡이다 아 살았고 옛날 펜타곡 아 신형 펜타곡이야 업데이 나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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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끝내 와 아 빨리 끝내 빨리 끝내 펜타곡이었어 아 공 40초 아예 딸비 스턴 하나 정도 돼 더 더 죽일래? 죽이든가 일단 이제 일단 끝내라고 해보자 런들 있으면 야 나 시드 좀 줄래 강형 아 죽게 죽게 일로와 와야 주지 오오 이리와 이리와 레트풀 나도 아,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살리죠 안돼 끝내지마 미니언들 끝낸다 누가 아, 근데 그래프가 약간 차이는 것 같아요 원래 저게 아, 괜찮지 않아요 이게? 그러게요 네. 이거 뭐가 잘못된 거야 지금 아, 표가 그러니까 불편한데요? 완전 똑같을 순 없으니까 네. 네, LCK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분석데스크 이정현이고요. 오늘의 분석데스크는 리란님, 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란 암트입니다. 안녕하세요. 포너로입니다. 네, 안 받아주시네요. 네, 재밌게 해봅시다. 네, 다이나믹스와 젠지가 만났습니다. 젠지가 1세트 완승을 따냈는데요. 밴픽을 살펴보면 유독 원딜밴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요즘에 원딜밴이 좀 안 되는 추세인데 다이나믹스가 원딜 3밴을 하면서 나에게 아펠리오스를 줄 것이냐, 제날 것이냐 심리전을 건 것 같아요. 하지만 룰러 선수는 아직 또 한 개 더 남았었고 리스포춘을 가져옴으로써, 리스포춘과 카르마를 가져옴으로써 더 자신이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 같아요. 저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체팀이라 생각해요. 약간 담원게이밍의 하이원이라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아펠리오스를 선픽하면서 바텀게임을 해보겠다는 의지가 보였고 젠지 같은 경우는 이제 조이를 선픽하면서 네. 굉장히 다이나믹스한테 쿠잔 선수가 좋아하는 르블랑, 루시안을 배나면서 리산드라, 네. 쿠르키아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굉장히 좋은 픽인 조이를 뽑으면서 쿠잔 선수가 갈료를 잘 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 저는 이제 굉장히 유심히 봤는데 솔로킬을 따이면서 조금 아쉬웠던 네.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쿠잔 선수 개인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젠지가 왜 조이 선픽을 가져왔는지 잘 보여줬던 장면이 있는데요. 사실 경기 전에 BDD 선수의 지표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BDD 선수가 지표를 무색하게 만드는 정말 자신감 넘치는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네, 여기서 갈료 는 양쪽 점보시에 이미 시야가 있는 상태고 이제 조이 선수는 시야가 없는 상태예요. 근데 조이가 싸움을 걸어요. 저 여기 아래에서 수정초를 깔면서 우리 정글 네. 서포트 둘 중 한 명은 최소한 여기에 있어요 라는 플레이를 보여줬죠. 그러니까 조이는 원래 살해야 되는 거고 갈류가 네. 이제 좀 라인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 상황인데 전에 솔로킬 때문인지 일단 이 상황이 나왔고 여기서 이제 조이가 한번 심리전을 걸어요. 집을 갔을까 아니면은 라인을 또 푸시할까? 근데 집을 갔나 생각하고 갈료는 푸시하다가 뒷공문을 잡히죠. 갈료 2를 또 궁으로 끊고 좀 너무 깔끔하게 잡혔어요. 약간 플래시를 쓰면서 조이의 Q 데미지가 더 들어간 느낌?
그렇죠. 그런 동안 전 국어 선수가 턴을 썼기 때문에 그 미드 킬을 따는 순간 라이프 선수가 킬을 따고 거기서 클리드 선수는 아래쪽 점프 시 그리고 아래쪽에 뜰 바위계에 대해서 자리를 지키는 순간 여기서 정글러들끼리 1대1로 싸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서포터의 무빙이 중요한데 라이프 선수가 미드 킬을 땄을 때 턴을 썼기 때문에 그 다음 턴은 당연히 국어 선수 쪽으로 오면서 국어 선수만이 일방적으로 합류하는 장면이 나오죠. 클린 선수가 피지컬을 최대한으로 극한으로 끌어올린 것 같아요. 자신의 말로는 약간 실수였다 그러는데 팀게임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사실 좀 많이 이득을 취했죠, 여기서. 그렇죠. 사실 서포터가 이제 턴을 한 턴씩 주고받는 과정에서 상대팀이 턴을 쓸 때 클리드 선수가 싸움을 걸었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실수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네. 굉장히 큰 팀적으로 이득을 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클리드 선수와 BDD 선수가 협곡 곳곳에서 활약하면서 이번에 젠지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용암 판타에서도 이 다미나믹스의 선수들을 BBD 선수가 쉴 새 없이 잠재우면서 일어날 틈을 주지를 않았어요. 용싸움 준비 과정에서 다이나믹스가 먼저 미드라인 주도권을 잡았어요. 그리고 자리를 먼저 잡은 다이나믹스를 이제 뚫어야 하는데 조이가 저는 진짜 신기했던 게 여기서 조이가 약간 맵팩? 그런 느낌인 줄 알았어요. 여기 진짜 잠깐 캐닌이 보이고 네. 블루 쪽 시야에 딱 들어가는데 BBD 선수는 너 여기 있지 하면서 Q를 장전 네. 그리고 수면방울까지 정확하게 맞췄어. Q를 장전했다는 게 저거 알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리신이 만약 Q를 맞췄으면 솔직히 한타가 끝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캐닌이 축구 시작하는 거라. 그래서 이렇게 한타가 일어났고 솔직히 이런 상황이면 거의 이기죠. 이제 쫓아내는 상황이고 조이가 쫓아가면서 포킹을 할 수 있는 구도면 엄청 좋기 때문에 스펠도 많이 떨어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젠지는 운영적으로 미드의 전령까지 깎기 때문에 미드 타워도 깨는 중이고 조이의 포킹 스킬풀을 계속 기다리면서 싸울 수 있었고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는 포킹 맞기 전에 용을 치면서 미드 타워를 버리더라도 오브젝트 싸움을 하려던 의도였던 것 같은데 조이의 수면방울이 캐넨을 히트시키면서 굉장히 젠지 쪽에서 좋게 시작을 했고 캐넨 궁이 대박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왔어요. 리신의 킥도 없었고 라이프 선수의 탈진도 안 들어갔고 카르마가 뭐 만트라 공으로 쓰면서 전체적인 실드보다는 공격적으로 스킬을 썼기 때문에 캐넨의 궁이 대박이 난 한타였지만 그래도 힘의 차이는 이미 났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젠지의 폼이 다시 돌아온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 경기의 주인공은 누구일지 이번 경기 POG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잠을 입었는데 몇 번을 재웠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일어날 시간입니다. 네. 황디 뒤에 조이. 0대4였군요. 조이가 진짜 완벽하게 플레이하는 모습 보여줄 것 같아요. 진짜 미드의 솔로킬이 근데 솔직히 프로 게임을 하면 안 나오는 솔로킬인데 이게 좀 신기하게 나왔네요. 진짜 확실히. 탈진을 쓰면서 저 조이의 주변으로 세 가지 방향이 돌면서 들어가는 데미지까지 다 들어가면서 진짜 운이 좋은 조이인가? 저는 BDD 선수의 조이를 이제 볼 때마다 구원도 잘 뜨고 스킬도 잘 맞으면서 되게 데미지적으로도 완벽하게 킬을 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BDD 선수 근데 다 실력이겠죠? 원래 적이 하면은 잘 뜨고 제가 하면 안 뜨고 그런 거예요 조이는 원래. 운빨 챔피언인데 혹시 저런 도벽은 없앴으면 조이는 왜 안 없대나.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BDD 선수의 뭐 스킬 적중력도 굉장히 뛰어났고 플레이 메이킹도 뛰어났고 실수도 없었던 깔끔한 1등이네요. POG 1위. 압도적입니다. 600포인트. 괜히 뽑았네요. 1등이 1등이었네요. 그 젠지의 미드 정글이 폼이 오른다는 건 네. 젠지 쪽에서 굉장히 큰 네. 긍정적인 결과고 이렇게 BDD 선수가 조이 선픽하면서 캐리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와, 만장일치예요. 네. 선픽을 하고 캐리하는 게 진짜 쉽지 않은 건데 코픽 상대로도 이렇게 솔로킬까지 따냈으니까 네. 진짜 완벽히 슈퍼캐리죠,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조이의 스킬이 적재적소에 잘 활용되면서 젠지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자, 그렇다면 2세트 다이나믹스의 반란이 시작될지 아니면 젠지가 강팀의 저력을 보여줄지 이어지는 2세트 경기 함께 하시죠.